네, 부산일보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부 이대진 기자입니다. 이번 교육감 선거는 역대 처음으로 양자 대결이 성사가 돼서 어느 때보다도 치열한 선거전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오늘은 두 번째 순서로 하윤수 후보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와 출마 포부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부산, 존경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교육가족 여러분, 저는 좋은 교육감, 추대, 중도보수 후보로서 단일화된 전 부산교대 총장으로 역임한 하윤수 후보입니다. 현 교육감이 지금 진행해왔던 소위 이른바 깜깜이 교육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기초학력 진단평가와 학업 성취도 평가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노동 교육쪽과 학생 인권 교육쪽, 또 특정 이념에 사로잡힌 통일 교육쪽으로 이렇게 몰입이 되면서 인성 교육이 그야말로 지금 이제 실종된 이런 현실에서 저는 바로 교육의 정상화를 본령대로 다시 되돌리기 위해서 출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교육감이 당선되시면 앞으로 향후 4년 동안 부산 교육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겠다. 대표 공약이 있으시다면. 환자가 병원에 가면 의사로부터 진단을 받듯이 우리 교육도 기초학력 진단이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지 학부모도 알 권리가 있는 거예요. 선생님도 알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심성과 그리고 특기적성을 파악을 하고 잘하는 부분은 더 잘할 수 있게 하고 또 부족한 부분은 교육을 통해서 이걸 도달도에 올릴 수 있는 이런 기본이 돼야 되는데 중등의 경우에는 각 교과별 학업 성취도 평가도 마찬가지로 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인성 교육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봅니다. 뭐 인성 교육이라는 게뭐 어디 교과서가 뚜렷하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초등의 경우에는 모든 교과가 인성 교육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민주 시민의 기초적 자질 함량도 각 교과별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민주 시민 교육이라는 미명을 또 하나 만들어 가지고 학생들에게 어떤 편향된 이념을 주입하는 것은 저는 온당치 않다고 봅니다. 이해라든지 또 화해라든지 용서라든지 또 배려라든지 타협이라든지 또한 협동이라든지 이 시민사회에 살아가는 기초적 인간의 이 품성을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지난 2년 동안의 코로나19로 인해서 학생들의 학력 저하, 학력 격차를 비롯해서 학교 현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학력 저하가 된게 아니에요. 이 지금 이 좌파 진보 교육들은 한줄 세우기식이라는 미명하에 기초학력 진단평가와 학업성취도 평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 대한 이 학력 저하가 이미 코로나19 이전부터 이루어져 왔던 겁니다. 특히 우리 부산의 경우 이 학력 격차가 어느 정도 있으며 특히 동서 교육 격차가 어디에 있는지 이 8년간 부산시 교육청에 정보 공개 청구를 해도 내놓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게 깜깜이 교육이다. 그것을 우리 부산 시민들에게 정말 어질짓고 동서 교육 격차가 이렇게 벌어져 있다라고 우리 학부모님들에게 공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교육 회복을 기초학력 진단평가와 학업성취도 평가를 통해서 교육의 격차를 정말 해소할 것이고 특히 동서 교육 격차는 촘촘한 사다리를 놓아가지고 멘토와 멘트를 줘가지고 훌륭한 선생님들이 아무래도 우리 서부상권 영역에 좀더 그야말로 가버넌스를 올바로 구축을 해서 부족한 부분을 소상히 알려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맡아서 풀어가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는데요. 교육 정책도 변화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목고 자사고는 유지되는 쪽으로 이제 정리가 되는 분위기고요. 2025년에 전면 시행이 예정됐던 고교 학점제도 좀 보완을 해야겠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신정부의 교육 정책에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먼저 특목고 자사고 문제인데요. 교육의 다양성, 특히 그 교육의 수월성을
조건으로 해서 특목고 자사고를 김대중 정부 때 만들었고 또 노무현 정부 때는 지방교육자치 쪽에서 더 활성화를 좀 시켜서 자율고등학교라든지 이렇게 활성화시켰던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 와가지고는 이거는 한 줄 세우기 식이다 라는 이런 명분으로 이걸 폐지를 했던 걸 제가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회장을 하면서 우리가 이건 문제가 있다 해서 소송을 제기했고 이래서 우리가 전부 다 승소를 했던 겁니다. 교육의 다양성 차원에서 기회의 균등성 차원과 수월성 차원에서 확보 차원에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는 부분에 저는 전적으로 찬동하고요. 서부상권에도 지금 거의 없는 특목과라든지 자사고 이것도 만들어서 함께 가야 된다. 고교 학점제 이 문제는 2025년에 전면 시행하는 부분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3년 안에 입시 제도를 이대로 놔두고 그냥 그야말로 고교학점제를 전면 도입한다. 고교학점제는 아시다시피 직업의 탐색에서 직업을 선택하는 군입니다. 학생들의 수요에 맞는 그 교육과정과 학점을 이수할 수 있는 교과목을 개발해내야 합니다. 과연 우리 부산도 만들어낼 수 있는가? 특히 도농 간에 이 도농 간의 교육 격차도 상당히 있습니다. 취지는 좋으나 이걸 전면 시행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고 전체 우리 선생님들에게 그 한국교총 회장으로 있을 때 이런 설문조사를 했더니 73%가 이거는 바로 전면 도입은 문제가 있다. 그런 점에서는 저는 제도 보완과 이 개선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난 연휴에 이루어져도 시작해도 늦지 않다라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갈 이제 미래 인재들을 키우려면 교육부터 바뀌어야 한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미래 교육의 가장 키워드는 무엇이라고 부모님께서는 생각을 하실까요? 미래 하는데요. 미래의 뜻이 뭐냐라고 한번 저는 오히려 반문하고 싶습니다. 현재가 미래입니다. 새로운 가상 공간과 현실 전강이 이루어지는 이 교육 과정이 현재 학생들에게 들어왔을 때 잘게 부수어서 학습자에게 인지시키고 학습자가 그것을 다시 리셋을 해서 자기 스스로 소화해낼 수 있는 능력이 더 중요하다 나는. 더 중요하려면은 선생님이 더 나는 교육이 더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를테면 태블릿 PC 지금 현재 1,400억 가까이 지금 김석준 후보가 내놓고 있는데 그 준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미래 교육이 아니라는 걸 내가 지금 말씀드립니다. 학교에 있는 전자칠판이라든지 전부 장비 다 교체하고 엄청난 예산이 들어갔잖아요. 그 자체가 어디까지나 수업에 이루어지는데 도구 내지는 활용하는 기기에 지나지 않지 그 자체가 교육의 주 목적으로 들어와가지고 이것이야말로 미래 교육이다 라고 하는 것은 나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현재 16개 시도 교육청에서 우리 부산교육청이 전면적으로 이렇게 뜯어오고 다른 데는 점진적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선생님들에게 이걸 인지를 시키고 선생님들이 학습자들에게 이해를 시키고 충분히 공감 능력을 가지고 또 가르칠 수 있는 티칭 기법까지 다 배우고 난 다음에 하나하나씩 점진적으로 나아가야지 올와 나싱으로 통째로 이렇게 바꾸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고요.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가야 돼요. 그럼요, 그럼요. 이대 순서를 따지자면 선생님들의 역량부터 먼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지난 8년 동안의 그 교육 정책에 대해서 신랄하게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예예. 예. 가장 미흡했던 점 하나를 꼽아주시고 이거 하나 정도는 좀 잘한 것 같다라는 게 있다면. 기초학력이 전혀 베이직을 깔고 있지 않다라는 데 대해 저는 문제를 삼지 않을 수 없고요. 이 부분은 좀 괜찮았다 싶은 거 하나는? 찾아내야 되겠죠. 예, 예. 후보님께서는 부산교대 교수를 거쳐서 총장도 지내시고 그리고 한국교총 회장은 역대 처음으로 두 번이나 하셨습니다. 만약에 당선이 되신다면 이들 경험을 부산교육에 어떻게 녹여내시리요? 제가 부산교대 총장을 하면서 예비교사인 우리 학생들과 멘토와 멘티를 줘가지고 이걸 4년간 진행을 해왔
들었습니다. 상당히 이거는 좋은 효과가 있었고요. 또한 한국교총회장 하면서도 역시 교육은 함께 가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이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신념들은 올곧이 30년 동안 오롯이 저는 교육 전문가로서만 커왔습니다. 부산 교육에 어디가 문제가 있고 어디가 동맥경화증이 지금 걸리가 있고 누구보다도 저는 이 부분은 소신 있게 제게 기회가 주어지게 되면 바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있다고 나는 보고요. 아까 제가 모두의 지적을 했다라는 이런 부분들은 부산 시민과 학부모와 특히 우리 교육가족들이 다 굉장히 지금 갈증을 느끼고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노하우를 가지고 풀어 나갈 생각입니다. 성적평가 관련된 또 말씀을 예. 여쭙겠습니다. 결국 이게 이제 경쟁 교육이 좀 심해지고 차교육 확대로 또 좀 이어질 수 있지 않겠나라는 또 우려를 하시는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리에서 교육이 약간의 경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현실입니다. 다만 이 교육의 기회의 균등성에서 출발선이 다르면 안 되겠죠. 이 기초학력 진단평가와 학업성취도평가는요. 자기 학반에만 해당되는 이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만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나 자신이 우리 지역에서 어느 정도 또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이건 도달도를 알아야 된다는 걸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초학력과 학업성취도는요. 그 학생들이 고유한 나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인권이라고 나는 봅니다. 적어도 부모와 선생님은 기본적으로 알 권리로서 아이를 충실하게 지도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보는 점에서는 저는 절대 한 줄 세우기 식이라는 미명으로 잣대를 댄다는 것은 나는 아니 된다고 보는 거죠. 학력 진단 결과 성적이 좀 떨어지거나 낮은 친구들이 혹시나 학원 같은 사교육을 통해서 보충을 하게끔 하는 상황이 오지 않으려면 공교육이 강화되어야 되죠. 그래서 그 방과후 수업이라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온종일 돌봄교실도 우리가 확대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을 해서 공교육이 조금 더디더라도 정상화시켜가고 공교육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들은 사교육에서 당연히 그는 좀 메워가야 되겠죠. 함께 상생하는 논리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부산에서 겪고 있는 이런 학생 배치 불균형 문제 좀 어떤 해법을 갖고 계실까요? 지금 지난 10년간 김석준 지금 이 후보가 지금 추진해왔던 게 폐교입니다. 22개 폐교. 전국에 1위예요. 폐교해가지고 1480억 원이라는 엄청난 그런 예산을 교부를 받아가지고 저는 그 돈을 어디에 쓰임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폐교가 능사가 아니다. 도시명 선지 모델형 소규모 학교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경제 논리에 의해가지고 이걸 폐교시킨다는 것은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재개발 지역에 일어나면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것은 초등학교 문제입니다. 자라는 아이들이요. 1킬로 이상을 무의식 중에 걸어가면은요 판단이 흐려져요. 그래서 학군 조정이 초등학교의 경우에 맥시멈이 1.4킬로 내로 학교를 지금 두고 있잖아요. 나는 초등학교만큼은 신설해야 된다고 보고 그 재원 마련은 최악의 경우 안 될 때는 BTL 사업을 해서라도 저는 꼭 저는 할 것입니다. 이념 논쟁이라든지 전반적인 어떤 교육 정책의 방향이나 이런 게 일각에서는 좀 과거로의 퇴보의 성격이 좀 있는 거 아니냐. 교육 신념이 자기 자신에서부터 나오게 돼 있습니다. 지금 교육감은 어땠습니까? 1989년도에 정교조에 가입을 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90년도 초중반에 민노당과 통진당의 대표로서 부산 지역 대표로서 움직였던 분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어디 정당에 가입한 바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초지 일관되게 저는 중도 보수를 외쳤던 사람이고 다만 교육 현안에 들어가서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어느 특정 이념에 사로잡혀가지고 뭐 학생 인권 교육이라든지 노동 교육이라든지 편향된 통일 교육이라든지 그걸 나는 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교육에
자라는 아이들에게 같이 중립적으로 가자라는 의미고. 특정 정당에 소속되신 적은 없는데 2년 전에 이제 총선 출마를 또 준비를 좀 하셨었고, 만약에 이번 선거에서 조금 좋지 않은 결과를 받아들게 되신다면 2년 뒤에 총선 아니면 4년 뒤에 교육감 선거 어떤 선택을 하실지. 현명하신 우리 부산 시민들과 교육가족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그런 만에 하나를 그런 답변이 없도록 저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 선택하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낙선할 일은 없다. 그럼요, 그럼요. 김석준 후보보다 내가 이것만은 낫다. 딱 한 가지 꼽아주시고, 그리고 반대로 상대 후보가 나보다 이것만은 좀 나은 것 같다. 한 가지 꼽아주신다면. 진정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 사람들이 다 붙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온 분들의 소통을 나는 통해서 교육을 할 것이다. 아마도 지금 김석준 후보보다는 조금 제가 더 문을 열고 길을 더 열어놓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나는 자신 있게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이제 김석준 후보가 잘한다라는 부분은 뭐든지 돈을 투입을 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만들어내는데 있어서 그게 잘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뭘 많이 해요. 자, 마지막입니다. 네. 김석준 후보께 1분 이내로 간단하게 영상 편지. 저는 지금까지 부산 16개 구군을 학교 한 바퀴 자전거를 통해서 다 투어를 해보았습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과 학부모님들과 교육가족 여러분들이 뭘 바라고 있고 뭘 염원하고 있는지도 저는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 뜻을 잘 숭고히 받들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승리한다면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김석준 후보님도 열심히 뛰십시오. 감사합니다. 열심히 뛰십시오. 한마디. 예. 네, 알겠습니다. 예. 혹시 못다한 얘기가 있으실까요? 교육은 백년지 대계입니다. 자라는 아이들에게 가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펀지처럼 흡입력이 뛰어납니다. 특정 이념에 사로잡힌 교육은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이 자라는 아이들이 2040년, 2050년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이 주인공을 만들어내는 매우 대통령 못지않게 중요한 선거가 우리 교육감 선거입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교육가족 여러분, 함께 뜻을 모아가지고 저에게 꼭 기회를 주십시오. 저 최선을 다해서 뛰겠습니다. 그리고 교육 8년간 했던 이 낡은 기본적인 틀을 다 바꾸어 내겠습니다. 교육 본령에 충실을 다하겠습니다. 올바른 선택해서 꼭 한윤수 지지와 부탁, 성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후보님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 하윤수 후보님 그리고 지난 김석준 후보님의 인터뷰를 찬찬히 살펴보시고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